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안경 한번 껴봤어요. 참고로 그냥 아름다운 안경인데 한번 껴봤습니다. 장비를 하나 리뷰해볼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.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스트랩입니다. 우리가 스트랩이라고 하면은 가장 크게 이제 이런 천 스트랩과 그리고 이런 가죽 스트랩 이런 두 가지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요.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? 보통은 천 스트랩은 조금 얇고 가죽 스트랩은 보통 두껍습니다. 스트랩 하면은 보통 가격이 싼 애들이 좀 많죠? 얼마쯤일까요? 한 5,000원, 10,000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가죽 스트랩은 보통은 좀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죠? 이건 사실 커스텀 스트랩이라서 좀 가격이 좀 나가요. 한 10만 원 이상에 나가는 가격대지만 최소한 한 5, 6만 원 정도는 하는 그런 가죽 스트랩인데 천 스트랩이랑 가죽 스트랩이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죽 스트랩보다 천 스트랩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. 사실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왜천 스트랩이랑 가죽 스트랩이랑 차이 나는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 베리악스 이 폴리기타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? 자, 이런 식으로 천 스트랩을 낄수 있죠. 근데 이제 스트랩은 서서 연주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에 서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. 천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하는 건데 연주를 한번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하는 거겠죠?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겠죠? 천 스트랩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어깨축으로부터 이렇게 기타가 움직이는 게 편해요.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이제 치다가 이렇게 휴 하고 돌리는 거 있죠? 저는 못해가지고 이걸 슉 해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돌리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천 스트랩 쓰시는 분들 중에 락커 느낌으로 해서 약간 이런 락커 스타일 할때 보통 천 스트랩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물론 가죽 스트랩으로도 막 그러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와 하고 달릴 때 천 스트랩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. 반면에 이런 가죽 스트랩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은 보정이 돼가지고 이제 할때 이제 연주 아 튠이 나갔네요. 연주를 할때 고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연주할 때막 쩌긋쩌긋쩌긋쩌긋쩌긋쩌긋 이렇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천 스트랩과 가죽 스트랩의 차이점이 있는데 천 스트랩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얇은 편이죠. 천 스트랩은 얇은 편인데 가죽 스트랩은 두꺼운 편이에요. 그래서 두꺼운 편이라서 여기를 이렇게 그 어깨 쪽을 탁 하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가죽 스트랩은. 근데 천 스트랩은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얇은 줄이 기타를 촥 눌러가지고 이천 스트랩이 가죽 스트랩에 비해서 더 훨씬 더 닿는 면적이 어깨에 닿는 면적이 더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더 편하다 싶어가지고 천 스트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래는 천 스트랩을 더 많이 썼었어요. 가죽 스트랩을 받아도 솔직히 사실은 잘안 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주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썼었는데 이건 이제 현재 제 가장 메인 기타인 우리 아세리입니다. 아세리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가죽 스트랩을 쓰거든요. 이 가죽 스트랩을 쓰는데 이거는 진짜 뭐이 제품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 스트랩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편한데 가죽 스트랩은 보통 이제 이 가죽이다 보니까 옷이랑 딱 붙어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불편해요. 근데 이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편해요. 사실 약간 좀, 멋에 살고 멋에 주는 폼생폼사 이미지이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커스텀 스트랩을 한 번쯤은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실제로 저는 이 안단 테너리 업체에서 이제 그 제품을 받기 전에도 이미 안단 테너리 업체를 알고 있었어가지고, 여기서 커스텀 스트랩, 가죽 스트랩을 쓰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비용만 나가고, 어차피 가죽 스트랩 안쓸 거거든요, 저는. 근데 이 제품을 받으니까, 진짜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. 너무 편하고, 부담감도 없고, 이 가죽 스트랩에서 여기 이렇게 탁 잡아주는 이 고정감, 그 다음에 이 가죽 스트랩만의 이 가오, 간지, 그런 가죽 스트랩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면서,
저는 개인적으로 천이 아싸리 더 편하거든요. 천이 좀 더 편한데 이 가죽 스트랩은 모르겠어요. 뭐 가벼워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버스킹 했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도 저는 이 스트랩을 지금은 현재는 진짜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. 자랑 좀 해도 될까요?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제가 커스텀처럼 생각하는 로고거든요. 실제로 커스텀 로고는 아닌데 참고로 이 피크포켓 같은 경우는 천 스트랩인데 피크포켓이 딸려서 나온 천 스트랩이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한 제품 소개 설명은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. 네, 확실히 천 스트랩 멜 때보다 가죽 스트랩 멜 때가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죠? 네, 이번에 이제 선물 받은 이 스트랩 좀 잠깐 제가 자랑 좀 해도 되겠나요? 짠! 이런 식으로 그 각인을 해줬어요. 이게 뭐냐면은 현재로선 제일 많이 듣는 밴드인 비틀즈의 더 원 앨범의 가장 마지막 수록곡인 The Long and Winding Road라는 이제 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. 이 멀고도 험한 길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함께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음표를 이렇게 각인을 새겨주셨어요. 음표를 각인을 새겨주시고 제 사인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비틀즈 1의 정식 LP판입니다. 짜란!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. 제가 이 더원 앨범 진짜 엄청 많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올해 2022년서부터 이 앨범 항상 듣거든요. 이쪽에 이제 그 생일 선물로 받은 LP 플레이어가 있어요. LP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LP 플레이어가 LP 플레이어만의 느낌이 있어요. 이거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공감을 못 하겠는데 이 LP만의 감성이 있어요. 저는 LP로 노래 듣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냥 컴퓨터로 듣고 일했던 이 비틀즈 앨범을 제가 정식으로 이렇게 LP로 구매하게 됐습니다. 이거는 제 너무 소중한 보물이 됐어요. 그래서 한 번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. 총 27곡 중에서 가장 마지막 노래인 The Long and Winding Road. 심지어 이 The Long and Winding Road의 바로 이 노래 Let It Be. 아니 그 우리가 밴드부 공연할 때 아시겠지만 보통은 순서 언제예요? 가장 마지막에 하죠. 이거 물론 약간 그 세팅의 문제도 있지만 원래 이제 모든 공연 축제의 피날레 끝은 이제 밴드부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장 마지막 피날레인 The Long and Winding Road. 아 대체 어떤 대단한 곡이길래 Let It Be 다음으로 이 노래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딱 듣자마자 와 마지막 이만하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문구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스트랩에 새겨봤습니다. 저도 보니까 이 LP 자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랩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기타라는 장비를 이용하실 때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것도 소소한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. 기타 재미없다 맨날 치기만 하고 이런 것보다 꼭 약간 기타에 대한 애정이 사그라들 때쯤 야 근데 기타 저 사람들은 왜 저 스트랩 쓰지? 저 사람은 돈도 많을 텐데 왜 천 스트랩 쓰지? 약간 이런 것들 알아가시면은 정말 좋습니다. 참고로 좀 약간 유명한 약간 커스터마이징 스트랩이라고 할까?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대표적으로 있거든요. 스티비 레이븐의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대표적이고 그 천 스트랩 중에서도 좀 약간 대표적인 스트랩 몇 개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랩도 좀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또 재밌게 꾸며나가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.